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기원전 57년 13살에 왕으로 즉위했다고 합니다. 성을 박으로 한 유래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혁거세가 태어난 큰 알이 표주박처럼 생겼으므로 이로 인해 박을 성으로 삼았다고 했는데요. 이것은 사실이기보다는 김부식이 추측해서 써놓은 말입니다. 이름은 혁거세이고 붉은의 왕으로도 불렸다는 기록을 보면 혁거세는 밝은 왕이라는 뜻이고 박도 밝다의 밝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혁거세의 호칭을 거서간이라고 했는데요. 거서간은 거숙한, 큰 한이라는 뜻입니다. 신라 초기에는 중국식 호칭인 왕을 쓰지 않고 우리말 한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. 따라서 혁거세는 밝은 한, 밝고 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